요즘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이 큰일 날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가장 나쁜 거예요. 나는 24시간을 살면 48시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그냥 24시간만 살세요.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다. 물이 가다가 폭포를 만나서 떨어지듯이. 그래서 죽음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늙을 줄을 모르는 현대인. 그래서 자기 인생을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태주 시인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오늘 오셔서 포레스트 리솜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어떠세요? 외국에도 가보고 국내에도 여기저기 가보고 그랬는데 편안하고서도 여기는 또 깊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셨는데 부디 잘 왔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령 괜히 왔다. 잘못 왔다. 이런 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1부에서 질문 드릴 것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집필 경험담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79세니까 15살부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시를 썼습니다. 나는 정말로 참 하루도 시를 읽지 않고 하루도 시를 쓰지 않고 하루도 시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하신 이 질문에는 매우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60몇 년을 다 얘기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걸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시인이니까 시를 어떻게 쓰느냐고 물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시는 어떻게 쓰느냐면 그 두 가지가 우리가 합의할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시가 무엇을 쓰는가야. 소재가 뭐냐. 시를 쓰는 방법, 도구가 뭐냐. 이 두 가지를 합의해야 돼요. 첫째는 시를 쓰게 하는 본래의 그 재료. 그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 시를 쓰는 도구는 뭐냐. 언어예요. 그러면 이 감정은 어떻게 시로 표현이 될까? 우리말로 울컥이라고 그래요. 울컥. 이렇게 울컥.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울컥을 잘해. 그래서 세계적으로 케이팝이니 케이컬처 이런 얘기가 그 울컥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좋은 시를 쓸 때는요. 울컥 쓱 이렇게 써요. 울컥은 뭐냐? 감정이 울컥 혹은 오는 거고 쓱이라는 건 뭐냐면 막 그냥 비비고 그냥 참고 그냥 우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쫙 써지는 거예요. 그 진달래꽃 김소월 선생 그 시도 그렇게 써진 시예요. 나태주의 풀꽃도 그렇게 써진 시고. 그래서 좋은 시는 일단 울컥. 근데 이 울컥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는 그 시를 쓰게 하는 주도권을 시 그것이 갖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오줌 넣죠. 오줌 안 나오는데 오줌이 나오나요?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오줌이 지가 나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물 마시는 거나 오줌 넣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시는 산문 쓰기보다도 훨씬 감정적이고 훨씬 본능적이고 그리고 원시적이다. 그래서 시인은 시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시인에다 하나 더 붙이면 원시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좀 시가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늘 우리가 속고 속이고 무릎 꿇고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푸시킨이라는 사람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 뭐 슬픔의 날은 빨리 지나가고 뭐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네.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의 기능입니다. 시는 읽기만 해도 사람을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예술 중에서 제일 좋은 예술은 음악이에요. 음악은 듣기만 해도 내용 같은 거 무슨 가사 같은 거 이런 거 몰라도 그냥 귀를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하여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시는 음악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로 윤동주 선생의 시가 있고 김소월 선생의 시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시를
좀 따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가 우리를 살린다. 그리고 이 힘든 세상을 살게 하고 조금 용기를 갖게 한다. 먼 길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그 길 위에서 나도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제가 쓴 먼 길이라는 시예요. 와, 제가 떠듬떠듬 읽어서 미안한데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가장 많이 갔다가 청첩장에다 비키는 시예요. 결혼, 그 참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함께 가자 먼 길. 불가능하지만 해보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시의 구절이나 내용 중에서 어떤 일상에서 와닿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시에서는요, 신이 주신 문장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 그냥 쭈글쭈글 하듯이 그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시를 처음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의 첫 문장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근데 나는 그게 가면서 바뀌었어요. 시의 마지막 문장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세 문장인데 네. 어떤 문장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가? 너도 그렇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너도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거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나태주가 진짜로 참 절렬한 시인인데 이거 하나는 바꿔놨어요. 시의 첫 문장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를 시 마지막 문장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시도 뒷부분에 변용 반전이 있어야 돼요. 인생도 변용 반전. 변용이라는 것은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랬나? 내가 7월 8일 아팠는데 아픈 동안에 내가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 헤어졌을 때 그냥 헤어졌으면 안 돼요. 나를 아는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눈을 찍고 바라볼 만큼 달라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별 3일. 공부하는 사람이 3일 동안 헤어져 있으면 괄목, 눈을 찢고 바라볼 정도로 달라져야 돼. 그게 바로 가을철에 해야 할 일이에요. 가을은 사별 3일 괄목상대의 계절이에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 그냥 막 들었는데 느낌에 바로 오시진 않을 거예요. 오진 않을 텐데 그 앞에 화려한 수사가 있어요. 근데 이 화려한 수사가 반복 병치로 돼 있어요. 근데 밑에 한 줄인데 두 문장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변용 반전이에요. 이게 바로 신이 주신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품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좀 애정이 가는 의미 작품. 없어요. 시인에게 의미 있는 것은 독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자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명한 시인 아니고 페이머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대신 유스풀이라 유용한 시다. 한글로는 유용 유명인데 유명 이제 갔어요. 이제는 사람들은 유명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의미 있는 시라면 대표작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시가 신춘문예 당선된 시인데 서울신문에 그 작품을 냈을 때 나는 아무런 자신이 없이 냈어요. 대수발에서 난 시. 제목이 소곡이에요. 소곡.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소곡이라고 작은 노래라고 시를 제목을 붙였을까요. 근데 그게 박목호생한테 갔어요. 근데 박목호생이 보고 글씨도 시원치 않고 내용도 그러니까 지키려고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소곡이라는 제목을 지우고 대수발해사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준 신문사가 서울신문인데 내가 진짜로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백은숙 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인님의 시는 무엇일까요가 여기 답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빨리 끝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좀 찡한 눈물이 살짝 나올 뻔한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 단 하나의 기억만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 어떤 기억을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발달과업이 있다고 그래요. 노인네가 돼서 가져야 될 발달과업이 통정성 대 절망감이에요.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고 한 사람은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통정성을 갖는 거예요. 통정성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정리하고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내 답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죽을 때 돈 더 못 써서 더 높은 사람이 못 돼서 그 녀석 더 미워하지 못해서 집을 더 못 사서 뭐 자동차 벤츠 못한 것이 한이 되고 이런 거 생각해서 눈 부릅뜨고 죽을 게 아니라 죽을 때 됐다 괜찮다 그리고 진짜 더 가질 수 있다면 고마웠다 감사했다 이렇게 겪어서 죽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끝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돼. 시작할 때가 언제인가 내가 영원할 때가 언젠가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끝날 때가 요즘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이 큰일 날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가장 나쁜 거예요.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다. 물이 가다가 폭포를 만나서 떨어지듯이. 그래서 죽음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늙을 줄을 모르는 현대인. 그래서 자기 인생을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네.